보현보살이 비로자나 열애장신 산매에 들다. 그때 보현보살 마사리 열애 앞에서 연화장 사자자에 앉아서 부처님의 위실력을 받들어 산매에 들어갔습니다. 이 산매 이름이 일체 제불 비로자나 열애장신이었습니다. 보현보살 몇 분이에요? 수도 없이 많지. 그죠? 옛날 거는 옛날 거고 지금 보현보살만 따져도 헤아릴 수 없다 이래야 돼요. 그럼 언제 보현보살인가? 내가 보현보살이면 삭다 보현보살이요. 보현보살 저쪽에 십정부문 가면 이렇거든. 보현보살 챙겨나려는데 깊은 산매에 들어가도 보현보살을 만날 수 없습니다. 보현보살 어디에 계십니까? 고 있네. 고 있네. 십정부 읽어보셨죠? 거기 있네. 옆에 두고도 보현보살을 안 비는 거는 눈이 어둡거나 눈을 감고 있거나 아니면 눈이 실명했거나 자고 있거나 보현보살 알아볼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 거죠. 바둑판을 아무리 본다 하더라도 하수가 바둑판을 아무리 꿰뚫어 보더라도 내가 뭐 이창호 이세돌이처럼 묘수가 보일 수가 없어요. 아는 사람만 보이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한다 하더라도 우사인 볼트만큼 뛸 수 있겠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뛸 수 있는 게 있고 못 뛰는 게 있다니까. 그 메뚜기 보고 그쪽에 뭐 코끼리 짐 지고 가라면 지고 갈 수 있겠냐고. 없지. 예? 그러니까 그래도 각득기소라고 하는 우리한테 위로해 되는 말이 있어요. 도토리가 아무리 밤보다 작아도 무슨 것을 위로 삼아요? 밤 네 묵대 봤나? 그리고 밤이 시비 그럼 너도 묵침을 봐라. 예, 그렇게 이제 할 수 있지. 아유. 그러니까 큰 돌이 아무리 잘났다 하더라도 작은 돌이 옆으로 세 개를 하나씩 꽁가줘야 담장이 안 넘어지는, 그죠? 우리 도반이 한 분이 이렇게 저도 뭐 이렇게 작은 분인데 좀 작은 분이 왜소해. 그 몸무게 내하고 한 30kg 차이 날까 얼마나 왜소하겠어요. 30kg 더 차이 날까 요새는. 아유, 요 쪼매난 게 한 주먹거리도 안 되니까 확 이렇게 때릴 것도 없는 것이. 때릴 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이 자식아 빈틈이 없는 것이겠지. 빈틈이 없는 것이. 아유, 요거 덩치 요만탕이 그래도 말은 내하고 똑같이 하니까. 야, 참 사람 신비한 거예요. 똑같이 보고 똑같이 듣고 하는 것도. 너 그래가지고 내보다 힘세다고 자랑하다가 너 잘 때 바늘로 콕 쑤셔버린다. 아, 자는 놈한테는 바늘도 당하지 못한다는 거라. 그 한마디 한마디가 아주 진솔한 스님이시여. 33일 동안에 저기 지리산 천왕봉에서 설악산 진부령까지 걸어가 버렸다. 백두대간 33일 만에. 와이고. 1200km를 33일 만에 걸어갔다니까요. 목숨 걸고 신발 다 떨어져 버리고. 내가 그랬지. 거기서 진부령에서 법무사로 전화 왔길래 아, 1200km, 3000리를 걸어갔는데 네가 걸으면 3000리를 걸었지만 생각은 9만리를 걸었을 것 같아. 존경스럽다. 존경스럽다. 덩치가 크고 뭐가 크면 뭐 하겠냐. 생각은 9만리 길을 걸어간 거야. 도반한테 그 찬탄을 해줬는데, 아, 착하게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자기를 극복하고 사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뭐 우리한테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던져주는 메시지가 좋잖아요. 우리는 세 시간 막 걸으라면 막 거품 물고 쓰러져 뿐다. 제가 고향이 영덕인데 영덕 개 거품 물고 팍 부끔부끔 한다니까. 자, 일체 부처님의 평등한 성품에 널리 들어가. 이어서 뭐 보현보살의 그 답이 다 나왔지요, 그죠? 일체 부처님의 평등한 성품이 뭡니까? 도대체가 아미타불 아니겠어요? 예. 비로자나 부처님입니다. 능히 법계에서 여러 가지 영상을 보입니다. 영상을 보입니다. 이건 뭡니까? 법계에서. 법계는 뭡니까? 아니비 설신으로 색성향 미촉법을 다 보는 거예요. 법계가 무슨 법이 있겠어요? 눈으로 보는 법, 냄새 맡는 법, 혓바닥으로 맛보는 법, 그죠? 이 아니비 설신이 떠나가지고 뭐 법이 뭐 있겠냐고. 예? 그럼 우리하고 관계없는 거 아니에요. 색성향 미촉법이 일체 재불이에요, 사실은. 텅 빈 일체 재불이라고. 그 너무너무 사로잡히니까 우리는 뭐라고 가르칩니까? 무? 색성향 미촉법이라 하지. 색성향 미촉법이 그 소등파 개성에도 있다시피 그 개성 변시
강장설이요 산새끼비 청정 하룻밤에도 야래 8만 4천 송 개송이 흘러간다 하잖아요. 그죠? 산색 눈앞에 총목개법이라 눈에 띄는 모든 것이 법이다 이거예요. 빨간 것도 법이고 파란 것도 빨간 거 파란 거 빼고 나서 뭐가 있겠어요? 뭐 텅 빈 허공 같은 거 맹탕 거짓말이나 그런 건 개금칙이 아니에요. 개금칙이에요. 파란 거 써야 될 때 파란 거 쓰는 것이 집착이 없는 것이고 욕을 해야 될 때 욕을 하는 것이 집착이 없는 것인데 안쪽으로 뭐 두 겹 세 겹 이렇게 숨겨놓든지 바깥으로 덧칠해 가지고 똥칠하듯이 질긍질긍 씹듯이 그렇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죠? 무거울 때 무겁고 가벼울 때 가볍게 임재록이 딱 그려놨죠. 욕이 적기요. 타는 것도 법이 아니고 내리는 것도 법이 아니지만 탈 때 바로 타고 내릴 때 바로 내리고 욕이 적기 요하 적하 언제 내려야 돼요? 바로 내려. 경전에 보면은 전부 적시야 적시. 적시. 지금 대답해라. 지금 대답. 아까 그런 얘기하지 말고 지금 저는 이제 제자님들도 이렇게 들어 계시지만 숙제 지난 시간에 안 했는 거는 묻지 않고 오늘 숙제만 해라. 오늘 일곱 것만 먹어라. 아침밥 한 열흘 굶었다 해가지고 열흘 밥 하루 아침에 다 먹으면 배 터져 죽어본다니까. 오늘 아침밥만 먹고 오늘 아침밥만 먹고 예? 내가 3일 전에 다 굶었는데 사흘째 다 먹어야 되겠다는 골치 아픈 거예요. 그거는 집착 이상 이하다 아니에요. 자, 크고 넓고 걸림이 없어서 허공과 같아서 벗개 바다의 소용돌이에 다 따라 들어갔습니다. 벗개 바다라고 하는 게 뭡니까? 모든 벗개라고 하는 거는 인연입니다. 인연. 그죠? 자, 이 보세요. 진 벗개. 그다음에 허공개. 벗개라고 하는 것은 그 사판이 일어난 세계요. 사상 모양 일이 일어나 일이 벌어져 버렸다. 그죠? 그다음에 허공계는 일이 다 꺼져 버렸다는 거예요. 진벗계 허공계. 진벗계가 바로 허공계예요. 색적 시공, 공적 시세, 수적 시공, 공적 시수. 그래 나오죠? 색수상 행식. 그죠? 행적 시공, 공적 시행.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나는 왜 강의할 때 되면 강의가 아니고 발강을 하는 것 같아. 이 세상에 황제가 이걸 만들었다니까. 황제가. 황제가. 그것도 제일 대빵 찌지부리한데 황제가 아니고 온 중국 천하를 다스리던 척천무후가. 척천무후가 만들었다니까. 그 사람이 바보 등신이다 하고 이걸 환경을 가지고 놀았겠어요? 자기 인생 그럴만한 거예요. 그죠? 세종대왕이 뭐 어려움해가지고 능경만죽이 있었겠어요? 이성계가? 그런 게 아니에요. 만질만한 책을 만졌다고. 율곡선생이 바보 딩신이다 아니고. 그래, 그분들이 만졌다 싶은 건 우리가 다 만지면은 우리도 명품으로 살다 그냥 가는 거예요. 예. 뭐 어렵네. 자신 있는 거는 뭐 글이 아니니까. 이건 뜻이니까 오르지. 일체 모든 삼매 법을 출생하고 널리 시방 법계를 감사서 거두어 드립니다. 삼세 모든 부처님의 지혜 강명 받아가 모두 여기에서 나와 삼세의 부처님의 지혜 강명 받아가 모두 여기에서 나왔다는 것은 뭡니까? 뭐랬죠? 지난 시간에 일체 유심조를 심조 제열에다 마음이 모든 부처님을 만들었다. 마음이 잡념이 다 끊어져 버린 무념무상 절일체요. 아미타불 어디에 계시더냐? 염도영궁 무념처가 되니까 육문 아니비 설신이가 상방 항상 부처님처럼 보고 듣고 하더라. 보고 듣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악독하게 아기처럼 보고 듣고 하느냐? 빼딱하게 안 돼 안 돼 하는 그 안티 종자들. 아, 안티자, 안티. 안 돼, 안 돼 하다, 안티! 이래가지고, 뭐 안티 되어버린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 예. 부처님처럼 보고 듣고 하는 거는 뭐죠? 부주성향 미촉법 생심이니라. 건강이 그렇잖아요? 삼세, 지혜강 모두 여기에서 나와 시방에 펼쳐진 알립. 그 시방에 펼쳐지는 건 알립이 되었어요. 살짝.
우리 흔히 이제 알립을 다른 말로 말하죠. 각득 기소라 세주 묘음이라. 알립이 바로 묘음이요. 알립이 세계 바다들을 다 나타내 보입니다. 세계 종은 뭐고 세계 바다는 뭐예요? 세계 종은 세계를 일으킬 수 있는 폭탄이고, 그죠? 그러니까 세계 종이 터져버리면 뭐가 되는 거예요? 세계 바다가 되는 것이래요. 예? 세계 종, 세계 해, 예? 세계 해는 세계 종이 만든 결과물입니다. 예? 우리가 그, 흔히 바깥에 있던 게 안으로 들어오면 추수할 때, 저 지금 나라 같은 게 다 추수해가지고 덜판에 곡식을 걷어가지고 창고에 이어놓는 걸 뭐라 하죠? 종자를 이어놓잖아요. 그죠? 그 종자를 또 다시 적당하게 씨를 뿌리고, 그죠? 거두고, 이게 안으로 들어와서 팔식이 다 저장이 되면 아래식이 들어가면 뭐라 그래요? 종자식이라 하죠. 그죠? 이것이 바깥에 나와서 곡식을 자라면은 현행이라 하잖아요. 현행. 예? 예. 그 현행으로 나온 거는 몇식? 6, 7, 분별, 사식, 현행, 의식이라 하잖아요. 의식. 이 의식이 다 꺼져가지고 안으로 들어가서 무의식의 세계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종자는 있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렇게 만져지는 종자가 아니라고 심리의 종자를 해가지고 종자가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혼자서 꿈을 꾸고 망상을 일으키고 생각만 해도 그거는 어디에 박혀요? 종자에 박히기 때문에 망망상하라, 망망상하라. 생각도 안 해야 된다고. 말도 안 해야 되지만. 그렇잖아요. 말과 행동만 우리가 범죄가 되고 이게 생각은 범죄가 안 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제 바깥으로 그 형법 뭐 이렇게 상법 민법 이렇게 따지고 그런 법에 저촉이 안 된다 하더라도 어디에는 저촉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 불법에는 저촉이 되어 있는 거예요. 불법에는 무념무상 절일체예요. 무념무상 절일체. 그러니까 무념무상 절일체는 문수보살의 입장이고 불수자성 수연성은 보현보살의 입장이에요. 예? 일중일체라면 이런 문수보살의 입장이고 일체는 보현의 입장이에요. 일중일체 다중일 일체일체 다적일 하잖아요. 그런 관계만 잘 알아버리면은 아 이렇게 된다. 예. 일체 부처님의 힘과 해탈과 모든 보살의 지혜를 모두 포함하여 간직하고 능히 미진수의 일체 국도로 하여금 거지없는 법계를 널리 수용합니다. 일체 부처님의 공덕 바다를 성취해서 열의 모든 큰 서원의 바다를 나타내 보이며 일체 모든 부처님에게 있는 법륜을 유통시켜서 보호해서 끊어지지 않게 하였습니다. 이 세계에서 보현보살께서 세존 앞에서 이러한 삼매 등극과 같이 그 세존 앞에서 해필이면 세존 앞에서 이러한 삼매 들었다고 하는 건 뭡니까? 부처님께서 뭐다? 정명 법사다 이 말이죠. 그죠? 그는 정명법사의 능력은 어디서 보여줬어요? 열의 현상품에서. 그죠? 예. 그러니까 열의 그 정명법사의 능력을 보여주니까 그 정명법사의 위실력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보현보살은 일체제불 비로자나 열의 장신 삼매에 들어갔다. 이 말이죠. 예. 온 법계의 허공계와 시방삼세와 미세하여 걸림이 없는 강대한 광명과 부처님의 눈으로 보시는 바와 부처님의 힘이 이르는 때와 부처님의 몸을 나타내는 모든 국토와 그리고 이 국토에 있는 작은 먼지의 낱낱 먼지 속에 세계 바다 먼지수와 같은 부처님 세계가 있고 아주 작은 먼지, 모공, 뭐 미진 이런 것들은 조금도 앞으로 한 발짝도 뛸 수 없고 뒤로 한 발짝도 물러날 수 없고 진퇴양난의 요지부동의 여지없는 세계 텅 빈 다른 말로는 진공의 세계 그죠? 아무것도 없는 이 진공의 세계에서 천변만변하는 거 여유가 철철 넘쳐나는 거 무량무변한 세계를 나타냈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는 거죠. 일미진중 함시병이라고 이렇게 강협자재 무협문이라고 하죠. 그 난나 세계 속에서 세계바다 문지수의 모든 부처님이 계시며 그 난나 부처님 앞에 세계바다 문지수의 보현보살이 있는데 그들도 다 또한 이 일체제불 비로자나 열애장신 삼매에 들어갔습니다. 자 보십시오. 그 낱낱 부처님 앞에 세계 바다 먼지 수의 누가 싹 다 보현보살이 돼요. 그죠? 한 명 이런 그 덜 떨어진 소리 하면 안 된다. 그들도 다 또한 어디에 들어가 붙다. 일심이 청정하면 세계가 청정하다. 법화경 사상 필름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바로 이런 얘기들. 그러게 우리 지금
그 일기일회 일기일념이 얼마나 한 생각 일으키는 것이 중요한 거냐. 그 부처님께서 드디어 삼매에 들어가니까 가피력을 내리시는 거예요. 그때 난나보현보살에게 시방의 일체 모든 부처님께서 다그 앞에 나타나서 저 모든 여력께서 같은 음성으로 찬탄하였습니다. 자, 보현보살한테는 시방의 모든 일체 재물이 다 가피력을 내리는데, 앞으로도 2회차, 3회차, 4회차, 5회차, 6회차 이렇게 이때는 동급 부처님이 가피를 내려요. 그죠? 금강장 보살에게는 금강장 부처님이, 금강당 보살에게는 금강당 부처님께서, 공덕님 보살에게는 공덕님 부처님께서, 법회 부처님에게는 또 법회 보살이 가피를 받잖아요. 그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보현 보살이 한경에 맞아들이기 때문에 통체적으로, 총괄적으로 받는다. 이 말씀입니다. 훌륭하고 훌륭하다 선남자여, 또 이래가지고 누가 그때 녹음해놨습니까? 옆에서 봤습니까? 이런 들떨어진 소리 했었고 이러면, 이거는 이치를 보는 것이라서 그 혓바닥 없는 사람이 말을 할 만하고 귀가 없는 사람이 들을 만한 얘기들이 되게. 그 말은 무슨 얘기요? 바깥으로 흘러가는 잡념을 따라가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내 얘기는. 그냥 다 무아니비 설신이, 무 색생향 미척법, 이런 경지에서는 훌륭하고 훌륭하다. 그 한경 십지품 제7원행지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아니, 허망하기 때문에, 아무리 그냥 무상하기 때문에 이렇게 찬란하게 장엄해야지. 아무것도 얻을 바가 없기 때문에 다 행해야지. 삼세제불도 그래했고, 관세음보살도 그래했고, 나 또한 그 길로 갈 것이다. 이무소득거로. 제가 경전 읽으면서 가장 놀랐던 대목이 뭐 여러 군데 있지만, 그 중에서 제일 대표적인 건 처음 놀랐던 게 반야신경, 무지영무득. 반야신경 얘기하면서 반야도 없고 열반도 없다는 거예요. 반야도 없고 안역따라 삼맥삼보리도 없다. 반야바라밀도 없고 무지. 반야바라밀이 없다. 무득 뭘 얻어요? 안역따라 삼맥삼보리도 없다. 그렇죠? 사성제도 없다. 무 고집 멸도. 십이연기도 없다. 무무명진내지 무노사 영무 노사지. 이무 소득고로 아무것도 얻을 바가 없는 까닭을, 혹시 뭐 얍삽하게 얻으려고 하면은 뭐다? 내 집착심일 뿐이다. 이걸 인연 따라 수연방강하느냐. 귀신론 얘기를 빌리자면은, 오염되는 게 있는데, 성염하니냐, 수염하니냐. 숫자는 따를 숫자, 오염되고 헛것인 것. 오염되고 헛것인 걸 따라가는 것은 수연방강해서 마음을 비우고 무착의 세계고, 성염한이라고 하는 거는 뿌리까지 독극물이 물들어가지고 오염돼가지고 헛개비에 집착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무명은 뿌리 끝까지, 머리 꼭대기 끝까지, 발바닥 끝까지 새카맣게 독한 놈이에요. 독극물이요. 그러니까 무명은 일으키면 탐진치밖에 안 일어난다고. 강명은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아리위로 철두철미하게 대자대비잖아. 대자대비. 예? 그럼 내가 지금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는, 경전을 보면서 감동을 하느냐, 사람을 보면서 내 업식이 끄달려가면서 얍삽하게 잣대는 재기는 하지만 그래도 자비로워지려고 노력하느냐. 자기가 알수 있잖아요. 자기가 알수 있다고. 게으르냐 부지런하냐, 내가 뭘 하고 있는 거냐, 환하게 누가 알수 있어요? 자기가 바로 아는 거지. 거짓말하느냐 안 하느냐 자기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아, 요거는 자비종자가 나오는 거 보니까, 빛이 새는 거 보니까 내가 마음을 제대로 쓰는가 봐. 요것도 내가 생색을 내고, 요거 아무것도 아닌데 요거 뭐 25만 원짜리 요거 하나 먹으려고 옆에 캄다 점잖게 하고 앉아 있는가 봐. 어제를 가니까 누가 이렇게 뭐 이렇게 내가 이렇게 두 개를 갖다 줘야 될때 있어서 큰걸두 개를 갖다 줘야 돼. 그러니까 저쪽에서는 또 이렇게 두개 중에 한 개만 저쪽에 이제 대가를 치르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좀 미안하니까 한개 치르고 한80% 치르고, 그 다음에 한 20%는 다른 걸로 이렇게 요런 걸 하나 갖다 놓은 거야. 이건 이제 별 필요 없는데 싶어서 그냥 놔뒀는데, 내가 뭐 하는 거 싶어서 나를 가만히 보니까 그걸 세상에 다 이렇게 주니까 이렇게 받아 놓더니, 한참 지나가나 한 시간쯤 지나고, 이거 쓰세요, 내가 안 와요 이러더라고. 그만큼 느리다. 바로 주면은 바로 그때 쓰세요 이러면 되는데, 그거 25만 원짜리거든. 근데 그걸 알지. 원래 그한 50만 원 하는데 한 25만 원짜리인데, 그거 하나 내인데 따라올까 싶어서 그냥 가만히 있는 거야, 독사처럼.
아이고 얍삽하기도 얍삽해. 그런 쪽제비 짓을 한다고. 순식간에 필요 없으면 족부리고 오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양반은 그 능력이 안 되니까 그거 줄 때까지 요만큼만 주니까 얼마나 마음이 써여가지고 그거 하나 덜붙여 줬잖아요. 그거 또 대강 받더라고. 그러니까 억수로 어진 분이라 받으시는데. 근데 그 양반도 미안스럽잖아. 그런 일들이 매일 살아가면서 하루에도 수십 차례 벌어지는 거예요. 이 태양 아래 환한데 공짜로 살면서 지나가는 바람 숨쉬고 살면서 뭘 그렇게 우리가 얍삽하게 사는지 몰라. 자 봅시다. 부처님이 가필레드 거긴가요? 그 모든 부처님이 열의 같은 음성으로 찬탄. 이런 것도 중요해요. 모든 열에께서 같은 음성으로 찬탄한다. 그러니까 깨달으면은 지도 알고 나도 아는 거예요. 악독하면은 지도 알고 나도 아는 거예요. 그런데 옛날에 뭐 불불이 불상경이나 부처가 부처를 모른다고 하지만 그거는 무집착의 세계라서 그래요. 훌륭하고 훌륭하다 선 남자여 그대가 능히 일체 재벌 열애장진 삼매에 들어갔도다. 우째 들어갔노? 불자여 이것은 시방의 일체 부처님께서 함께 그대에게 가피하심이라. 왜 저번에 우리 저기 걸려왔던 게 뭡니까? 그 제 저 33천 중에 그죠? 33천 중 그죠? 33천 중에 소유 제 천자 거기에 계시는 모든 33천의 그 천자 그 저 천왕의 아들들이 공동 일기식이라 어디 그릇 한 개로 전부 같이 밥을 먹는데 소식은 먹는 바는 각 부동이라 사람이 다 다르다. 어떤 사람은 택시 운전대 잡고 먹고 있고 어떤 사람은 그쪽 인쇄소 하면서 먹고 있고 어떤 사람은 뭐 목탁 치면서 먹고 있고 어떤 사람은 선방에 졸고 앉아서 먹고 있고 어떤 사람은 도인이 돼서 먹고 앉아 있고 어떤 놈은 감방에 가서 좀 먹고 앉아 있고 먹는 음식도 다 각각이 짜장면 먹고 빵 먹고 그릇은 한 개다. 그 한 개의 그릇이 뭡니까? 일심이라. 적심, 적불이라. 적심의 입장에서는 한 마음이지만은 부처의 입장에서는 중생이 다양하기 때문에 부처도 다양하다. 중생의 숫자만큼 부처님 숫자도 다양하다 이 말이에요. 예? 이거 다 그래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천백억 화신. 아 상이 그래 나오는구나. 그러나 비로자나 부처님 입장에 들어가면은 하나라도 숨긴다 이러잖아요. 그죠? 하나라도 감춘다. 니나 내나 전부 싹다 이 한계다. 비로자나 부처님 한계다. 그 노사나 부처님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 흔히 노사나 부처님 설법이라 하잖아요. 그죠? 이 법을 설한다 이렇게 매듭을 푸는 모양 설법인이라든지 아니면 손을 벌리는 인이라든지 그죠? 비로자나 부처님 이래가 계신 분도 계시잖아요. 현교 다 드러내놓고 얘기할 때 숨겨놓고 밀교로 얘기할 때는 현밀이 하나잖아요. 현밀이 공통이라. 가려진 건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가려진 건 우리 흔히 이판이라 하고 성이라 하고 성질이라 하고 드러난 것은 상이라 하고. 예. 오늘 어디 중국 가서 한참 얘기하되 차별하지 맙시다. 그러니까 예. 성은 차별이 없는데 상은 차별이 있잖아요. 중국 방장 선생님. 어떤 선생님 가셔가지고 비구니 선생님이 남녀 차별하지 마세요 비구니라고. 그러니까 예. 성은 심성은 차별이 없지만은 모습은 차별이 있기 때문에 그 차별은 차별이 아니라 차별을 차별하는 것이 차별이 평등이다 이 말이죠. 예? 남자 보고 아 나라마 아 내 아내나 못 놓지. 그러니까 차별이 차별이 아니라 차별이 즉시 평등이다. 건강에 그런 나오죠. 불견 차별하고 차별을 없애지 아니하고 있는 대로 그대로 힘을 실어 주는 게 평등이다 이래놨죠. 자 불자여 이것은 시방의 일체 부처님과 함께 그대에게 가피하심이라. 비로자나 열의 본원의 힘 때문이며 지금뿐만 아니고 삼세 과거 현재 미래 똑같아 이 말이야. 또한 그대가 일체 모든 부처님의 행운을 닦는 힘 덕분이라. 그러니까 자 시계는 시간이 아닙니다. 시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부존재입니다. 존재. 근데 자, 이거 지금 시계가 요 시계 있고 저 시계 있고 저 시계 있지만 시계가 다 같겠어요? 다르겠어요?
얼만큼 저 시기하고 이 시기가 다릅니다. 이 시기는 빨리 맞추라고 이만큼 누가 돌려놨어요. 저 시계는 저래 넣고 또 지 손목 시계는 남 안 보니까 다 맞춰 놓고 내 앞에 것만 빨리 해놨거든. 어쨌든 간에 그는 시계는 시간이다 아니다. 시간이 아니지만은 시계가 아니면 시간을 나타낼 수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은 아 부처님이 증명은 바로 시간과 같은 것이고 보현이 천차만별 나타나는 것은 시계와 같은 것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 몇 시입니까? 알 수 없어요. 어느 시간? 지금 여기 시간? 뉴욕 시간? 뭐 어디 시간? 인도 시간? 예? 인도 사람들은 전부 다 불화를 깠는지 4시야. 자,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